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이크죠, 마이크. 유튜브 하면서 이제 카메라에 마이크를 장착해서 쓰는 약간 저렴한 마이크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 외형은 이렇게 빡세 보시는 거랑 맞고요.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보통 사용하는 후지필름의 XD100 용인데, 요 싱크로 케이블, 그러니까 마이크 케이블이 이 삼극인데 안 맞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.5 파이가 아니고 기본 3.5 파이가 제공되는데 2.5 파이죠. 안 맞죠. 그래서 변환 젠더를 사야 됩니다.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. 연결해 놓고 전원을 키면 이렇게 마이크를 설정하라고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.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. 보야 마이크의 구성은 간단합니다. BY-MM1은 상당히 저렴하고 일반 유튜버들이 쓰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, 구성품으로는 마이크 본체, 그리고 3.5mm 커넥터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. 하나는 휴대폰용, 그다음에 하나는 카메라용, 윈드실드라고 보통 얘기하죠. 윈드실드가 있는데 이게 그닥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마이크를 마운트 해줄 수 있는 숏 마운트가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보증서, 설명서 이 정도. 다른 유튜버들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, 아마. 언박싱은 일부 유튜버들이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그 비교 테스트 영상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사용자 목소리로 찍어야 하는데 강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 노트북 앞에서 구간을 점검해서 그냥 들었을 때 보야 마이크를 켰을 때 차이점을 테스트했습니다. 야, 나이 집에 아주 오랜만에 편지들 본다야. 혜원이 맞지? 네, 안녕하세요. 저기 아저씨, 이거 반송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? 야, 나이 집에 아주 오랜만에 편지들 본다야. 혜원이 맞지? 안녕하세요. 저기 아저씨, 이거 반송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?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